안녕하십니까. 비가 와요.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빠른 배송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다육 소개를 월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시고 늦어도 이제 수요일 날은 받아보실 수 있는. 월요일에 주문하시면은 수요일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소개시켜드리는 기념으로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아이 원종 코로라타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외두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생은 세 개 딱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울들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지금 라울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예쁜 색감을 빨리 느낄 수 있는 것이 라울 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울 금을 데리고 왔는데요. 이거는 작품처럼 키우실 분들이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좀 이제 딱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좀 여립니다. 여려서 이런 아이들은 어차피 하엽이라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이걸 다 솜으로 해서 포장은 하지만 그 배송 과정에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만 구매 저기 요청해 하시고요.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작은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게 있고 같은 작은 포트라도 좀 풍성한 애가 있어요. 이거 랜덤 발송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작은 포트랑 큰 포트랑 가격이 다른가요? 그렇죠. 작은 포트는 만 원이고 이 큰 포트는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비교해 보시면 가격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라울 모든 금에는 무지금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 신기하게도 요게 금인데 여기는 무지잖아요. 근데 그 농장에서 말씀하시기 물이 들면 일반 라울과는 뭐 비교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딱 다섯 개 금에서 나온 무지는 금하는 것 중에 다섯 개가 나와 있고요. 저는 이거를 15,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라울 금 무지는 15,000원이고요. 네, 그렇게 다섯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팅거벨 금입니다. 팅거벨 금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는 이렇게 하나 들어봐 주시겠어요? 풍성한 아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풍성한 아이들로 다섯 개만 준비했습니다. 네, 다섯 개 준비되어 있고요. 팅커벨 금은 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스타버스트, 이 스타버스트는요, 여러분들 그냥 뭐 약간 그 까라소라고 좀 혼돈하시는 분들 계신데, 얘는 스타버스트고요. 지금부터 이제 활동기입니다. 얘 아이도 요청 있으셔서 4개 지금 제가 여름 지나고 있던 애들 4개만 올려봐 드립니다. 스타버스트는 만원입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그 세이코 철화인데요. 이거 보시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새빨개서 이거 다른 이름으로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저는 그냥 15,000원에 여러분께 6개만 판매하겠습니다. 세이코 철화입니다. 더 새빨갛게 물이 듭니다. 세이코 철화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이는요. 핑크 로비라고 합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좀 1년 넘게 있었어요. 여기 매장에서. 그래서 요 15cm 포트 꽉 찬 아이 만 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는 요 두 개가 다네요. 다른 애들은 많이 있는데 엉성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아이 스노우 바니. 그 아이 역시도 12cm 포트에 꽉 차 있는데 이렇게 꽉 차고 예쁜 아이는 다섯 개가 다예요. 매장에 있는 게. 스노우바니 만 원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여러분들 요거 혹시 레티지아라고 착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이 드는 게 레티지아처럼 물이 들어요. 물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레티지아하고 교배종이면서 가격은 물듬은 같아요. 새빨갛게 물이 드는데 가격이 좀 저기 있어요. 착해요. 7,000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스피나입니다. 스피나 7,000원입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네, 그 자구도 잘 내어주고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아이입니다. 이 아이 처음 보실 거예요. 약간 골든글로우도 비슷하고 백봉도 비슷한데 이 아이 이름은요. 레몬 스위트라고 합니다. 레몬 스위트.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그래서 목대가 굵은 아이들이 이제 좋은 게 자구를 잘 내어주죠.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자구를 내어준 아이도 있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뭐, 이렇게, 이 아이는 뭐 더 많이, 그러니까 자구는 생각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아이, 목대가 굵은 아이, 요거, 레몬 스위트 8,000원씩 이제
뽑아서 이렇게 확인해서 건강한 아이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스위트 8,000원입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이 아이는 이제 얘도 이제 그 새로 나온 아이예요. 핑크 니모라고 이렇게 보시면 약간 그 저기 헤라 뭐 있어요. 걔 누구지? 그 아이를 헤라 뭐 아니면 또 저기 그 나나우꾸미니 이런 아이들하고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구를 엄청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약간 목대로 커서 풍성하게 그렇게 클 수 있는 아이고요. 보라색으로 물이 듭니다. 이 아이 핑크 니모 가격 10,000원입니다. 예뻐서 여러분 앞에 나온 큐비 프로스티 금입니다. 이건 자연 군생이고요. 그 아이 밑에 아이 자고 달린 아이들도 굉장히 아이들이 금 색깔이 좋아요. 아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상품이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은 전체 다 해서 12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그레이슬이라고 지난번에 그 입장 잎에서 무늬가 생기면서 그 아주 특이한 그런 그래서 제가 예약 주문을 받았던 그레이슬이입니다. 이 아이는 좀 약간 내가 특이한 다육을 한번 품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빛감이 아주 오묘하면서 입장의 무늬가 우리 마음을 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레이슬이입니다. 흔하지 않은 다육이죠. 네, 그레이슬이는 50,000원입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레몬노즈 금입니다. 레몬노즈 금이요. 이제 요렇게 자구 엄청 나옵니다. 자구 엄청 나옵니다. 네, 그래서 목대에 긁고 자구 엄청 나오는 요가 아이가 군색이 돼. 이렇게 보시면요. 물론 이제 다 이렇진 않아요. 이렇게 다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가서 분갈이 하시면 다 이렇게 자구가 나옵니다. 이거 레몬노즈 금은 10,000원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화면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아메치스 보이셔가지고 마음 설레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메치스를 이제 이렇게 묵은 아이들은 이제 농장에서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다녀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아이들 갖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 보시면 이 어떤 거는 이렇게 모양이 좀 없어요. 사두고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밑에 이렇게 자구가 다글다글 나와요. 이 아메스트 요 미인 종류는 이 목대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대에서도 자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롱분에다가 작품처럼 키우고 싶으신 분들 주문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같은 가격을 주고 이런 아이가 갈 수 있고 이런 아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이런 아이가 가도 덜 억울하고 이런 아이가 갔을 때 행운이고 하는 가격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들 무조건 포트에 뽑아서 확인해갖고 5,000원에 가는데요. 아마 이런 정도 가격이 제가 이제 화면에 보면 왼쪽에 있는 애죠. 이 아이 정도가 그런 가격이고 이런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보내드립니다. 감사.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저희 거 많이 구매하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 매장에 있던 거 이제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5,000원의 가격에 보내드립니다. 죄송한데 수량은 많지 않아요. 네. 네, 아메치스 대풍입니다. 이 아이들 다 자연군생이에요. 커팅해서 나온 아이들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몇 개 되진 않지만 농굴에다가 이렇게 작품처럼 키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내놔봤습니다. 이 아이들은 15,000원입니다. 네, 다음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여러분들 베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 또 핫한 게 입장에 도트가 이렇게 나오는 물방울 무늬가 나오는 물방울 베리가 아주 핫하더라고요. 근데 요 아이가 지금 물방울 베리예요. 근데 얘가 다 물방울 무늬가 나오면 가격이 엄청 비싼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어떤 애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나온 거 보고선 또 못 찾고 있습니다. 네, 입장에 물방울 무늬가 나와요. 이 아이들 어쨌든 그 종자이고 이제 보니까 이 아이도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10,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물방울 베리 10,000원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방울 베리입니다. 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연지곤지. 아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쁜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는 이제 점점 더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물이 들겠죠. 예, 아이 만원입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들, 요것도, 요건 또 신품종입니다. 요거는, 터침이라고 합니다. 터침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끝이 빨갛게 물들고 있죠. 여러분들 요새 좀 마음이 허하신데 풍성한 아이들을 많이들, 문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름은 터치미이고, 요 아이도 이제 그 끝이 빨갛게 물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색감 변하는 거, 그런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터치미는 가격 10,000원입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벌써 얘가요, 금이 나왔죠. 이 큐빅 프로스트 금 무지예요. 철한데요, 여름을 나면서 입장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아주 트실합니다. 근데 죄송스럽게 얘도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큐비 크루스 금 무지 철화 10,000원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다마마 세트 내놓을 때마다 저희가 10개 한정인데 죄송한데 요거는 또 9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요거는 7만원입니다. 4번은 7만원인데 구성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게, 합하면 1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애다 쏙쏙 빼놨습니다. 아메스트로가 있고요, 아메스트로가 있고요. 이제 지금 점점 물드는 화이트 소울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아모르파리, 아모르파티고요. 그다음에 홍대화금, 그다음에 여러분들 엘사 아시죠? 빨갛게 물들고 자구를 많이 되어준 엘사가 있고요. 그 옆에 샤브리나가 있습니다. 샤브리나 옆에는 우리 카카오 팁스인데요. 외두가 아니고 자연군생입니다. 카카오 팁스 자연군생 있고요. 그 옆에는 루비도나입니다. 루비도나입니다. 이 루비도나. 그리고요, 앞에 있는 건 메비우스인데 좀 무겁어요. 그래서 입장이 많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메비우스. 메비우스는 다 모든 게 금으로 변하기 때문에 굳이 금자를 안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는요, 여러분들 그 샤인보우금이라고 해서 이제 다 입장이 그 똑바르지 않고 세어비면서 다 휘둘러지는 애 있어요. 회오리 쳐지는 애. 그렇게 해서 금이 들어있는 샤인보우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도 똘망똘망하니 아이들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여름 이제 난 아이들이라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한 아이들로 10종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월요일로 날짜를 요일을 바꿔서 여러분께 다육 소개해드렸는데요. 비가 와요, 많이 와요. 너무너무 시끄러우셨죠? 예, 예,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